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영탁 권영찬. 네, 우리 영탁님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즐거우셨죠? 수요일 날 무려 방송이 3개나 나갔습니다. 우리 저녁 6시에 MBC 쇼 챔피언, 그리고 6시에 KBS 6시 내 고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10분에 채널A 신랑 수업 영탁씨 특별편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꽉 찬 방송 스케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 더 트롯쇼 월요일날 저녁 9시입니다. 우리 이찬원님과 지금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탁님을 사랑하는 내 사람들 여러분들, 좀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더 트롯쇼에 영탁님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스케줄입니다. 우리 화요일 스케줄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MBC 표준 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에 출연합니다. 우리 서경석 씨와는 형동생 관계로 아주 영탁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서경석 선배입니다. 자, 서경석 씨와 인터뷰한 내용 오늘 제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바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영탁 씨의 많은 모습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또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SBS MTV 더 쇼입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채널A 신랑 수업, 아마도 이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저는 방송을 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밀락으로 스케줄표에는요 채널A 영탁편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간 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추후 스케줄이 나오면 또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11일 금요일 스케줄입니다. MBC 드라마에서 인연을 맺은 우리 김응수 선배가 진행하는 네이버 나우 응수씬에 출연합니다. 우리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네이버 나우에 출연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꽉 찬 스케줄입니다. 우리 영탁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번 주 쇼 챔피언에 나온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 영탁님 총무하고 수밍하시고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더 트롯쇼 음원 다운로드 점수가 반영된다고 하니까요. 음원 다운로드에서 선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영탁님 응원하시고 총호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지 않아? 저는 내가 볼 때는 오늘 최근에 한 공연 중에 재경이다. 안 받아요? 나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모든 공연 중에 우리가 최고지 않았을까? 동아시아에서는 형이 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감히 형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형이 겸손하게 하는 거지. 나랑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너 드세요, 빨리.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완도 앞바다로 나랑 같이 가볼래.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슬쩍 기대도 돼. 내 팔을 어깨 위에 두르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저 구름 따라 지금 떠나볼래.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주뿐만 말까.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담아.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이 기분 따라 훌쩍 떠나볼래. 온몸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완도 앞바다로 나랑 같이 가볼래. 고개 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슬쩍 기대도 돼. 내 팔을 어깨 위에 두르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저 구름 따라 지금 떠나볼래.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고개 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줄 뿐만 말까.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이 기분 따라 훌쩍 떠나볼래.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완도 앞바다로 나랑 같이 가볼래. 고개 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슬쩍 기대도 돼. 내 팔을 어깨 위에 두르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저 구름 따라 지금 떠나볼래.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고개 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줄 뿐만 말까.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그리고 영탁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영탁님만 최고가 아니라 네 사람들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영탁식 꽃길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전복 먹으러 가자!